정신과 병동에서 이제 실습을 하면 전기 치료라는 게 있어요. 전기 치료. 그래서 이 전기 치료는 이 아주 심각한 정신과 환자들에게 하는 치료예요. 제가 한 번은 정신과에서 이제 실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성이 입원을 했어요.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 우울증이 심하면 뭐 철두철미하게 부정적으로 모든 게 두렵고 불안하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유전자가 다 꺼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아주 심한 우울증이면 유전자가 너무너무 꺼지기 때문에 모든 몸의 기능도 잘 안 돼.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죠. 소화 물질을 생산해 주는 유전자들마저 다 꺼져 버렸으니까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아예 또 우울증 심한 사람 밥을 또 먹으려고 그러지도 않죠. 이제 그렇게 너무너무 심하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혈관으로 해서 영양소를 공급하는 그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제가 의과대학 4학년 때, 그게 1966년도예요. 그 당시는 그런 이 혈관으로 해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 안 먹고 이러니 이거 그냥 이렇게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침에 회진을 이제 도는 거죠. 우리 정신과 과장 교수님 맨 앞장서고 이제 우리는 맨 학생들이니까 공문에 붙어가지고 이제 회진을 도는데 우리 과장 선생님이 야, 이거 죽겠는데. 그러더니 전기 치료를 해 그러더라고요. 전기 치료란 게 뭔지. 그래서 이제 회진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이 덩치 큰 남자들 오더니 그 여자를 끼고 전기 치료실로 데려가는. 그건 우리 이제 실습생들이니까 따라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묶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이 손, 발 이렇게 다 묶어요. 묶어가지고 이제 그 전기 치료를 하면, 막 경련을 하니까. 다 묶더니 여기다 전기를 양쪽에 탁 갖다 대고 그 기계 스위치를 탁 누르니까 환자가 경련. 그러더니 의식이 없어져. 그러더니 정신없이 자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4시간을 잤나, 5시간을 잤나, 그러고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밥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 어떻게 밥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밥을 갖다 주니까, 저를 보더니, 탁구치자. 사람이 확 달라졌어.
와, 이 전기치료란 게 이게 굉장한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랍고, 야, 나도 정신과 의사가 돼야 되겠네. 정신과 의사가 돼가지고 전기치료 기계 하나 사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문제 있는 사람들 한 방씩 지져주면 다 이렇게 좋아지면 이야, 그 보람 있는 일인데? 그 제가 인상을 깊이 받았어요. 정신과 의사가 될까? 그럼? 근데 이게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는 유전자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예. 이게 전기가 들어가서 뭐를 했길래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냐. 그때는 뭐 엔돌핀이라는 것도 잘 몰랐고, 예. 뭐 별로 그 당시에 의학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님 방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전기치료를 했는데 이렇게 환자가 변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전기치료를 하면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모르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뭐 그렇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기가 곤란하다. 그저 해보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고 있다. 이야,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가. 자, 전기치료를 한번 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자, 우울증 걸리면 거의 대부분의 유전자가 뭐예요? 다 꺼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전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 그 전기 때문에 유전자가 켜질 수도 있다. 왜?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전자파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파가 변하면 우리의 기분, 느낌도 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뇌 속에 베타파가 흐르고 있으면 우리는 짜증나고 스트레스고 불안하고 그렇다가 알파파로 뇌파가 변하면 우리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기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특히 뇌는 이 전기의 흐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 전기의 흐름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파가 어떤 뇌파가 되는가, 그게 결정이 되고, 어떤 뇌파가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그 정신 상태가 달라지고, 따라서 생체 전자파가 달라져서 결국은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진다.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결국 세포의 상태가 달라지고, 그래서 증세도 없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왜 이런 깊은 우울증에 걸리게 됐냐 하는 그 상황을 이제 알아보니까,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미운 거야. 그리고 이제 남편도 밉고, 남편은 본래 안 믿고 둘이서 금슬 좋게 사이 좋게 잘 살았는데, 이제 그 남편이 외동아들이니까
이게 손자가 나와야 되는데 딸만 둘이 낳은 거야. 아시겠죠?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이제 그때만 해도 아주 오래전이니까 이 시어머니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를 이제 해가지고 어쨌든 손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의논을 했는데 남편이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손자를 원하니까 남편도 뭐 어머니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뭐 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 이제 제일 미운 거는 시어머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미운 건 뭐예요? 남편이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주 지독히 그 증오심에 사로잡혔다 이 말입니다. 증오심은 사랑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두 딸의 엄마로서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기가 막히는 거지. 그러니 기가 막히면 유전자 꺼지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이렇게 심하게 온 거예요. 기가 막혔어.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게 원인이에요. 원인. 기가 막혔어. 왜 기가 막혔어? 그 생기, 기의 본질은 사랑인데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뭐예요? 증오. 증오심에 사로잡히니까 사랑은 꽉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전자가 다 꺼지고 세로토닌,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 유전자도 꺼져버렸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엔도르핀 유전자도 꺼져버렸고 그래서 그런 우울증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너무 심하니까 위장세포 속에 있는 소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꺼져버려요.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우울증에서 낫는 방법은 뭐예요? 예? 네? 그렇죠. 원인을 제거해야 돼. 원인을 제거해야 돼. 근데 원인 치료는 하질 않고 이렇게 이제 항우울제 약을 준다든가 전기 치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그대로 지속하는 한 그 우울증이 낫겠습니까? 안 낫는다고요. 결국 영적으로 걸린 병이야. 그러니 영적 차원에서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야, 그래도 전기치료 이거 굉장한 거구나. 그러고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이 여자가 도로 조금씩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럼 3일, 나중에 4일째 되니까 영 아니야. 5일째, 6일째 되니까 완전히 그대로 전기치료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 버려. 그래서 이제 또 회진을 돌다가 야, 이거 전기치료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또 전기치료를. 이번에는 처음에 좋아진 것보다 그렇게 좋아지지도 그렇게 확실하게 좋아지지도 않고 더 빨리 이제는 본래 상태로 돌아가. 그러면서 이 기억력이 확확 줄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며칠 안 가서 또 전기치료를 하게 돼요. 또 조금 좋아지는 듯 했다가 그 나중에는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인가
할 때는 별로 효력도 없어. 그리고 기억력이 많이 감퇴돼가지고, 예. 네. 사람이 멍청해졌어. 그래서 그 여자, 더 이상 전기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고, 그리고 밥 못 먹고,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자, 여러분.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뭐, 암의 원인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암도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점점 악화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뉴 스타트를 통해서 이 원인을 우리가 제거하자. 근본적인 원인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증오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결국은 기가 막혀서 그런 심한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낫느냐 하면 사실은 간단해요. 남편이 찾아오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면 돼요? 여보, 나 다른 여자 필요 없어.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 그렇죠?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 유전자들이 어떻게 될까? 네, 뿅뿅 하고 켜지겠죠. 그렇죠. 물론 유전자 켜져도 여자들은 안 켜진 척 하겠지만. 좀 뉴스타트 하는 여성들은 그러지 마세요. 솔직해. 응? 야. 그래서 남편이 와서, 여보, 나 당신 없이는 못 살겠더라. 뭐 아들이고 손자고 필요 없어.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러면 그냥 낳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란 게 이게 겁난 거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사랑도 그렇게 놀라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데, 게다가 하나님의 사랑이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누라는 이제 유전자 안 켜진 척하면서 뭐라고 묻겠죠. 그래도 어머니가 자꾸 손자 보려고 그러지 않겠냐, 라고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물을 때, 이제 남편이, 예, 네, 남편이, 나도 그럴 줄 알고, 호주 이민 신청했어.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자가 뭐예요? 진짜? 그러면 나가요, 안 나가요? 그 결국은,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뭐예요? 사랑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 이런 거 알면 확 나버려요. 저는 옛날 어릴 때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어요. 그때가 1950년도. 1950년도면 대한민국이 비참한 때였습니다. 6.25가 전쟁 때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부산에 살았는데 온 부산에 이 피난민들이 그냥 바글바글 해가지고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때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님이
나이 33살에 그냥 돌아가셔버렸어. 네. 세상에 33살. 우리 어머니는 30이었어. 예. 네. 그 얘기, 그리고 이제 저는 7살이었고. 우리 동생은 5살이고. 이런데 이제 이 두 아들을 매겨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예.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막 정말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뭘 했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불쌍하다고 돈을 조금 줘서, 그게 이제 자본금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국제시장을 가. 국제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뭐, 이것저것, 뭐, 칫솔도 사고, 치약도 사고, 빗, 뭐, 온갖 머리 핀, 뭐, 아, 이런 거, 이제, 그 당시에 잡화라고 그랬죠, 잡화. 그걸 사가지고, 이제, 그, 보따리 사가지고, 그 물건들을 이고, 이제, 당기면서, 친척 집이나 뭐 이렇게 지인들 집에 가서 밥도 얻어 먹고 그러면서 돈을 벌어다가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었던 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새벽에 나가면 밤 늦게 돌아와. 그러니까 어머니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제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 왜 걸렸냐?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죠. 우리 어머니는 나를 진짜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머니 얼굴을 못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 넣어준 거예요? 그렇죠. 악령이 거짓말을 넣어준 거야.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거 다 악령의 짓들이야. 아시겠죠? 이제, 그 밥은 어떻게 해 먹었나? 그때는요, 워낙 우리 한국에 못 사는 사람들, 특히 또 시골에는 많아가지고, 여러분, 끼니를 다 못 먹었어. 그래가지고, 식구가 많으면, 특히 뭐, 딸 같은 거는 어떻게 해? 밥 얻어 먹을 때만 있으면 도시에다가 줘버려요. 그런 때였어. 그래서 우리 집에 그런 시골에서 온 그런 딸이 하나 있었어. 그 저보다 한 세 살인가 많은데 걔가 이제 밥 다 하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집에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시집도 보내주고 이제 집도 사주고 시골에 그래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외롭죠, 외롭고 나는 고아긋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유전자 다 꺼졌어.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 아들이 우울증에 걸린 줄도 뭐예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지금. 입에 붙이하기 바쁜데.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밤, 아마 초겨울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늘 밤, 자다가, 아마 이불을 걷어 찬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제 추워서 이제 웅크리고 이렇게 자는데, 이불을 다시 덮기는 덮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그러기 싫은 거 있잖아. 그러면서, 추웠다. 추웠다. 그러면서 자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데,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 이불이 저절로 올라와서 덮이는 거야. 아시겠죠? 저절로 와서 덮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웠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이 열병이란 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아시겠죠? 열이 너무너무 심하게 올라서 옛날에는 열병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걸리면 대개 다 죽어요. 이게 이제 무슨 병이냐면 정식 명칭은 폐혈증입니다. 셉티시미아라는 폐혈증이에요. 이 폐혈증은 면역력이 아주 약한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요즘도 폐혈증 걸리는 사람, 걸려서 죽는 사람 덜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계속 반복된 뭐예요? 항암 치료하면 면역력이 턱 떨어져서 폐혈이란 말은 피가 썩는 병이란 말입니다. 왜 피가 썩냐? 피 속에 뭐예요? 병균이 들어가서 피 속에 병균이 들어가면 피 속에 있는 그 백혈구가 병균을 죽여야 되는데 워낙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백혈구가 병균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혈증에 걸리면 주로 일주일 이내에 죽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분 계셨죠? 이상구 박사만큼 유명했던, 신바람 건강. 그분이 갑자기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 아주 기분 좋게 신바람 나게 살아라 그런 분인데 왜 그렇게 면역력이 그렇게 나빠졌을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공천을 준 거야. 공천, 예. 국회의원 출마하라고. 이분이 오케이 하고 받아들인 거야. 그 정치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떨어져 버렸어. 여러분, 선거에 떨어지고 나면 그것이 비참한 거 없지요. 예? 뭐를 많이 지는 거요? 빚이죠, 빚. 예? 선거는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빚쟁이한테 너무 많이 시달려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 거다 싶어요. 제 추측에는. 그러면 아직도 그런 이 면역력이 아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폐혈증이 걸리면 그냥 일주일 이내로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베드로 장모가 그 병에 걸렸대요, 글쎄. 왜 걸렸을까?
결국 면역력이 되게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베드로 장로가. 아, 그 면역력이 되게 떨어졌다는 말은 기가 막혀도 너무너무 막혔다는 얘기죠. 베드로 장로가 기가 막혔을까 안 막혔을까? 전 잘 알아요. 제가 이 뉴스타트를 안식교에 들어가서 뉴스타트를 한다고 할 때 우리 어머니가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혀. 왜? 아, 안식교인 되기 전에는 아, 의사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벤츠 타고 막 집도 비싼 집 사고 수영장에다가 막 삐까뻔쩍하게 살더니 갑자기 뭐예요? 뉴스타트 한다고 산에 들어가. 이런 기가 막혀요, 막혀요. 예. 네. 아들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이 헷갈하게 버린 거예요. 베드로 장모 꼭 우리 어머니 같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베드로 장모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 갈릴리 그 동네에서 업으로서 고기 잡는 데는 최고야. 그래서 베드로 장모는 맨날 폼 잡고 다녔어. 그래서 베드로 장모가 미장원에 가면 미장원이 그때 있었네. 아, 뭐 당신은 참 어떻게 그렇게 사위를 잘 봤어? 그러면 폼 잡고 베드로 장모 진짜 산 맛이 났는데. 어, 예수를 만나죠.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 어떻게 한 거예요? 어부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배지 배. 배 없으면 고기 어떻게 잡아? 예수님을 만나더니 이 사위가 배도 버리고 뭐도 버려서 그물도 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은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 배혈증 걸릴만 해야 안 해요? 그럼 충분히 걸릴만 하죠. 자, 딸은 맨날 찡찡 울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쌀이 없어. 이래서. 열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장모는 누가 제일 밉겠어? 예수님이 제일 밉지. 예수님이 제일 밉지. 저 예수만 안 나타났더라면 뭐예요? 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최고의 어부 폼 잡고 잘 자랐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 사위가 헷가닥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뭐예요? 그 돈 잘 벌던 개업을 다 집어친다고? 병원을 버렸다고? 아시겠죠? 벤츠도 버리고. 그래가지고 뉴스타트 한다고 그러니 그때는 돌았다고 그랬죠. 우리 어머니 미국 오셔가지고 벤츠 타고 사진 찍고 그때는 폴라로이드 사진이었어. 그래서 이제 한국 가져와서 보소 우리 아들 벤츠란다. 이래서 와 어머니 친구들 막 부러워하고 막 우리 어머니 막 살만 났지. 근데 좀 있다가 소식 들어보니까 당신 아들 미쳤다며. 이렇게 되니 우리 어머니 혈압 오르고 뭐 밥맛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맞아, 어머니 때문에 제가 고생 많. 저는 어머니 때문에 고생 많이 했고 우리 어머니는 저 때문에 고생 많이.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미운 거야.
그러니까 막 예수님 욕을 막 시장에 가도 막 욕하고 막 사람들은 아 예수님 예수라는 저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 같다. 그러면 베드로 장모는 뭐라 그랬을까요? 막 씹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막 예수 막에 대하여 막 있는 말 없는 날 막 중상 모략에다가 막 욕 막 하고 살았겠죠. 그 욕하고 미워하면서 살수록 면역력은 더 뚝뚝 떨어지는 자,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뭐예요? 그 장모를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 베드로 장모가 자기 욕을 바가지로 한 거 예수님 알아 몰라? 알지. 알아도 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냥 뭐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성경은. 누구 집에 들어갔대? 베드로 집에 들어갔대. 왜? 베드로 장모가 아프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감동 하나도 없어. 근데 이 베드로 장모와 예수님 얘기가 요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딱 두 줄밖에 없어요. 딱 두 줄. 간단해. 저는 옛날에 이런 걸 모를 때 아니 별 내용 있어 없어? 없어. 그래가지고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그래서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성경이 이런 시시한 얘기를 딱 두 줄로라도 여기 써놓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처럼 그렇게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그렇게 미워해. 원수야, 원수. 베드로 장모가 예수를 볼 때는 예수는 뭐요? 원수야. 예수님은 그 원수도 어떻게 찾아가신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는 다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뭐 자기 욕을 평생 죽으라고 욕하고 그런 사람 뭐 열병 걸렸다고 찾아갈 이유 있겠습니까? 내 욕하던 여자 그냥 죽어버리면 속 시원하지.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의 손. 열병이 이렇게 열이 올라서, 열이 오르면 40도 이 정도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막 몸에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이게 거의 반혼수 상태. 그래서 막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예수님 곁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손 만지기 전에 내 인연 네가 나를 많이 욕했지. 그래. 살고 싶거든, 인연. 지금 당장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내가 살려주지.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베드로 장모 보고 회개해, 그래서요? 그런 거 없어.
그 자기를 그렇게 욕하던 그 원수를 그냥 가서 그냥 뭐요? 손을 만져줘. 손을 만지면 왜 손을 만져요? 뭐 여자니까 손밖에 만질 때는 없어. 그렇죠? 다른 데 만지면 또 뭐 성희롱 그래서 할 거 아니에요. 미투 이래서 하고. 그러니까 손을 만져. 손을 만지시면서 뭐를 주는 거요? 영적 에너지를 준다 이 말이야. 성경은 영적 에너지 얘기예요. 그 영적 에너지는 이런 사랑이다 말이야. 회개나 사과를 강요하지도 않고 그저 무조건적으로 그 베드로 장모라는 이 딸이 사위를 자기가 뺏어가서 사위를 헷가닥 시킨 줄 알고 얼마나 자기를 미워했겠냐 다 아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베드로 장모가 이렇게 이제 열병까지 걸리도록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불쌍해 안 해. 불쌍하다. 그래서 내 딸아, 불쌍한 내 딸아. 자, 내가 내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준다. 받아서 뭐예요? 다시 유전자 켜져서 면역력이 다시 회복돼서 살아나라 하면서 손을 만지는 거야. 아시겠죠? 하여튼 제가 자는데 이불이 뭐예요? 스르르르르르 지 혼자서 올라와서 덮였는데 그거는 그럴 리는 없죠. 누가 덮어줬겠어? 엄마가 온 거야. 근데 엄마가 왔다는 것도 나는 모르는 거죠. 깜깜한데. 그 당시에 뭐 전기불 켜기도 어렵고, 그 당시에 호야불, 생각납니까? 예. 그거 해가지고 그 기름도 석유도 아껴야 되니까, 불도 잘 안 켜고, 밤 되면 깜깜했다고. 특히 그 당시에는 또, 북한 공군이 뭐 공습해서 폭탄 터뜨린다고 불 다 끄고 그럴 때. 근데 나는 꿈 같아. 꿈 속에서 이불이 저절로 서르르르 덮이면서 와아 따뜻하다. 어떻게 이불이 지가 저절로 올라오지? 덮이지? 이제 그러면서 있는데 누군가가 머리를 쏟아듭니다. 이야, 내보고 이쁘다고 머리 쓰다듬어 준 사람이 없어. 근데 막 누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데 그렇게 행복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쓰다듬어 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장모,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만져주는데, 그래서 그 사랑, 예수,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생기를 주니까 베드로 장모가 뭐예요? 받아서 유전자가 자꾸 켜지게 안 켜지게? 예, 켜지죠. 켜지니까 병균을 죽이는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면역 물질이 좀 더 생산되어 가지고 병균을 자꾸 죽여. 죽이니까 열이 뭐예요? 열이 조금씩 떨어져. 열이 조금씩 떨어지니까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가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데 이제는 정신이 약간 돌아오니까 이 누군가가 자기 손을 만지고 있어. 그런데
이 베드로 장로도 평생 살았지만 누군지 자기 손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만져준 적은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욕하고 예. 그런 그 딸의 손을 만져줘. 예. 그러니까 하,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너무너무 뭐예요? 사랑하는구나를 베드로 장모가 그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유전자 더 켜지겠어, 안 켜지겠어? 그 이 사랑이 이게 중요하대요. 자, 제 머리를 우리 어머니가 싹 쓰다듬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 볼을 싹 쓰다듬어. 네. 아, 제가 꿈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게? 이게 우리 엄마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어. 응. 네. 그러더니, 누군가가 볼을 이렇게 갖다 대서 볼을 부비. 자, 그래서,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예, 누가 흐느끼는 소리가 나. 이렇게. 흐느끼는 소리가 나면서, 제 왼쪽 뺨이 뜨끈해. 뭐예요? 우리 엄마가 눈물방울 떨어진 거야. 그래서 뜨끈해서. 눈을 딱 떴어. 깜깜해. 우리 어머니는 제 눈 뜬 줄 몰라. 하, 누군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볼을 부비어주고 우리는 내가 아주 자는 줄 알아. 이상구 우울증 어떻게 됐게? 싹 날아갔어. 그날 새벽에 저는 아직도 자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또 국제시장으로 갔어. 상구 행복해하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유전자 다 켜졌어. 나중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해드렸어. 우리는 그때까지는 몰랐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자, 베드로 장모. 아,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내 손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만져주는구나. 그러니까 사랑을 더 느끼니까 생기를 더 많이 받게 돼서 유전자가 더 켜지고 하니까 열이 뭐예요? 아, 떨어지니까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해.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누굴까 이게? 누구가 이렇게 내 손을 막 이렇게 부드럽게 만져주고 나를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들여다봐 내 얼굴을. 누군지 모르겠어. 점점 열이 더 떨어지니까 정신이 이제 더 맑아지는데 딱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씻던 예수야. 이때 이제 선택이야.
자기가 그렇게 욕하고 씹고 그렇게 미워하고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그 예수가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눈에 눈물이 뭐요? 글썽거려. 그걸 보고 이 베드로 장로가 자기 사위 베드로가 왜 예수님한테 뿅 갔는지를 뭐요? 알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열병이 떠나가고 어떻게? 여인이 일어나서 그래서 베드로 장모도 사위하고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네 내 제자 될래 안 될래? 네, 될게요. 된다 하면 고쳐 죽이고.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으로 내 유전자가 켜져서 치유받을 수 있다는 말이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맞지요. 응?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요즘 이런 우울증이 참 많아요. 우울증이 많은데 이제 전기 치료를 하면 이 기억력이 자꾸 감퇴가 돼 버려요. 심각해요. 그리고 이 부작용도 좀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전기 치료는 너무 세다. 그리고 이 강력한 전류를 통과시키니까 기억력이 없어지는 이유가 강력한 전기 때문에 그 약한 뇌세포들이 많이 죽어버려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전기 치료할 때는 이 양쪽에다가 전기를 대가지고, 대가지고, 이 뇌, 거의 뇌 전체에 강력한 전류를 통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의식도 없어지고, 막 경련도 심하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뇌과학이 발전이 돼가지고 어느 부위를 전자파로 자극을 하면 어떤 물질이 나오고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석에서 뭐가 나와요? 자기파가 나옵니다. 뭐 자기파나 전자파나 뭐 전자파라는 말도 전자기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파나 자기파나 뭐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자석으로 이런 우울증, 여기 디프레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약으로도 낫지도 않고 그 다음에 쇼크 테라피, 여기 쇼크 테라피, 쇼크 테라피는 전기 치료에도 잘 안 넣는 사람들에게 이 자석 치료 방법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정신과 의사고 요게 자석이에요. 자석이고 여기 이제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모자 같은 걸 쓰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특별 특정한 주파수로 자기 그 펄스라 그럽니다. 이렇게 좀 그 펄스, 우리 맥박 뛰는 걸 펄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정확한 그 주파수를 맞힌 펄스를 어느 부위에다가 정확하게 쏘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위치를 그려가지고 저기다 여기 이제 이 컴퓨터로 자기의 그 주파수
나 파장도 쫙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쏘아주는 거예요. 그 이게 좌석이고, 이게 환자의 뇌죠, 뇌. 여기 환자 눈, 여기 환자 귀. 그러면, 아, 이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치료를 딱 받고 나면, 아, 기분이 좋아져요. 뭐, 이 치료 한다고 해서, 뭐, 경련한다거나, 뭐, 의식을 잃어버린다거나, 그런 부작용은 없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여자가 기분 좋아가지고, 뭐, 한, 15만 원인가 내면 돼. 아시겠죠? 그 15만 원 주고 기분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이제, 카페에 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그 다음에, 보고 싶었던 영화도 한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쇼핑 가가지고, 이쁜 블라우스도 하나 건지고, 그 이제 기분 좋아서 집으로 가서 저녁밥을 해 먹고, 그러고 이제 앉아서 텔레비나 보자 하고 TV를 탁 켜고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 그 전화를 딱 받아 보니까 여보세요 하니까 내다. 내다가 누구요? 예, 시어머니. 그 순간에 어떻게 될까? 예, 15만 원 주고 캐논 유전자 바박 다 꺼져버리. 아시겠죠? 결국은 영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자꾸 배워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배우면 시어머니에 대한 미운 마음도 조금씩 없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그런 미운 마음이 들 때마다 뭐예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영적인 포용력, 그렇죠? 이 영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하면 우울증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의 궁극적인 치료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 나이에 뭐 누구의 뭐 인간의 사랑을 바라봐야 얼마나 사랑받겠어? 그렇잖아요. 남편의 사랑도 다 한계가 있고 마누라의 사랑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우리 다 우리 자신의 그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상대방을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없어. 저에게 그런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는데 누구게? 우리 외할머니. 제가 어릴 때 제가 외손자 첫 외손자거든.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는 상구 왔다 그러면 뭐요? 껌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건 없이 사랑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외할머니 생각만 해도 유전자가 뭐 깜빡깜빡 켜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 외할머니 사랑도 좋지만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여서, 그래서 집에 가시더라도, 우리 2부 강의를 집에서라도 꼭 이렇게, 이렇게 실제로 얼굴을 맞대고, 근데 역시 화면보다는 뭐요? 실물이 확실히. 그래서 여기 계실 수 없더라도, 2부에 남으실 수 없더라도, 가능하면 꼭, 어떻게 해요? 집에서라도 듣고, 아,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를 꼭 그렇게 2부 세미나를 잘 들으시고, 그 사랑으로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